자, 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썸네일에서 봤듯이요 오늘 저희 집에 타란툴라가 산란을 했었는데 그 개체가 인공부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인큐베이터에 옮긴다고 이렇게 개체들을 알집을 뺏었었는데요 요번에는 인공부화를 했어요. 와우. 자, 바로 이사육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오, 여기 벌써 새끼가 한 마리 나와 있어요. 오. 오, 야, 근데 왜 이렇게 크냐? 우와. 저기 안에 보면, 이제 어미랑 새끼들, 다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 여기 알집인가? 이게 뭐지? 방금 엄마가 나와 있었거든요? 한번 들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핀셋으로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애기가 있는데, 자, 짜잔. 우와. 이렇게 인공부화를 시켜본 적은 저는 지금 처음이고요. 자, 엄마가 지금 매우 배고픈 상태일 텐데, 우와, 애기들이, 우와,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자, 이걸 걷어내고요. 지금 이 새끼들을 제가 분리해줄 예정인데, 엄마가 순순히 줄까요? 오, 개체는 많지는 않네요. 개체는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저기 있습니다. 짜잔. 자, 저기에도 있고, 벽에도 붙어 있고요. 우와, 배가 엄청 커요. 지금 자기 동족들을 얼마나 잡아먹었으면 이렇게 배가 클까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블루바분이라는 그 소코트라 블루바분이라는 타란툴라가 집에서도 인공부화를 했는데요. 자, 그거는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친구들은 사회성이 있는 타란툴라라서 유체부터 성체될 때까지 자리만 넓다면 엄마랑 같이 자식들이랑 해서 성장을 하는 사회성 있는 타란툴라입니다.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와, 여기 보면은 애기들이 있습니다. 와, 꼬물꼬물 꼬물꼬물이들. 와, 이렇게 인공부화를 하니까요, 오, 저기 한 마리 죽은 개체도 있네요. 자, 이렇게 인공부화를 하면 개체 수는 적지만은 매우 건강한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엄마한테 한번 귀뚜라미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배고플 텐데 되게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오, 안 먹네. 오, 느낀 건가? 자, 지금 놀라가지고 먹이를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엄마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큽니다. 자, 자, 이제 먹이를 판단하고 먹으려고 하죠. 근데 옆에 애기가 있어요. 오, 먹었습니다. 와, 역시 자기 새끼들은 구분을 해서 귀뚜라미만 딱 해서 먹었습니다. 자, 개체들이 지금 건강하고요. 이제 어미가 부화를 잘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파이더링 개체들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마리가 나올까요? 지금 두 마리는 뺀 상태고요. 더 빼볼게요. 와, 힘들다. 빼는 거 힘듭니다. 자, 다시. 오. 자, 어미가 하지 말라고 지금 공격하네요. 오. 어미가 하지 말래요. 자, 그래도 몇 마리만 하고 제가 스파이더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몇 마리 뺐는데요, 우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쉐브론이라는 타란툴라고요. 지금 숫자도 적은데 건강하지 않은 개체들이 몇 마리 있어서 많이는 못 건질 것 같지만 우선 자연 부화에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조금 남았던 알집은 엄마가 먹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제 나머지 개체들은 엄마랑 보살핌을 받게 같이 뒀다가 나중에 빼도록 하고요. 이 개체들만.
제가 수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안녕. 안녕.